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우리 와우기타 카페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런 질문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시냐면, 다섯 가지 스케일을 외운다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알려주신 앞보기, 뒷보기를 말로 하며 6번에서부터 1번 줄까지 모양을 외웠는데요. 현재 제가 안 되는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이렇게 외우시긴 외우셨는데 뭐가 안 되는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외운 모양을 처음 6번 줄부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손가락 운지가 잘 되지만 중간 특정 음에서부터 시작하면 모양이 잘 생각이 안 나고, 예를 들어 뭐 4번 줄부터 외우라고 하셨는데, 4번 줄부터 시작하면 또 생각이 잘안 나서 6번 줄로 돌아가서 시작해야 모양이 잘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스케일 있잖아요. 첫 번째 6번 줄부터 하는 6루트 스케일. 요게 6번 줄부터 시작을 하면 그 모양을 찾아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 하라고 하면 모양이 기억이 안 나면서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외운 모양의 음계를 적용하여,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적용해서 그거를 따라 치면은 순서대로 되는데, 중간에 특정 음계를 떠올리면 그 위치가 생각이 바로 안 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순서대로 따져봐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하고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예를 들어 이제 6루트 스케일을 도부터 시작하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도레미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파부터 하라고 하면 파, 솔, 그 다음에 모양이 또잘 기억이 안 나고 이어나가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음계를 연주하기도 힘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줄을 안 쳐다보고 치는 것은 현재 눈을 감고 연습 중이나 이것도 음계를 도부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의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죠, 지금? 문제는 지금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부터 스케일을 처음부터 음계든 손가락 운지든 뭐든 처음부터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중간 어딘가부터 하려고 하면 모양을 기억 못 하겠고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세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질문이 뭐냐면, 스케일을 외웠다는 것은 위에 제가 안 되는 그세 가지가 모두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중간 어디에서 시작해도 거기서부터 스케일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특정 음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돼야 사실 스케일이 완전히 내 것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을 처음 와보는 분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시장까지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하나를 우리가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시장까지 가는 길을 이제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좀알것 같아. 그래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이렇게 가면 어느 정도 찾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어딘가에 딱 내려주고 여기서부터 남대문 시장 가라 그러면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서울역에서부터 남대문 시장까지 가는 그 길을 통달했다고 볼수 있나요? 볼수 없죠. 어디에 내려줘도 거기에서부터 남대문 시장까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은 다 통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 어딘가에 내려주면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길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것도 잘 하시는 거지만 뭐 되는데 중간 어디서부터 하면 모양이 잘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스케일이 완전히 선명하게 외워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외워지신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위의 수준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이제 스케일을 시작을 해도 스케일이 이제 잘 연주가 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그 질문이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모양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도 연습해봐야 하고, 음을 외울 때도 처음 도부터 말고 특정 음을 떠올리면 바로 찾는 연습 등도 필요한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연습은 사실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처음 시작 전부터 하면 되는데 중간부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스케일이 선명하게 외워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는 스케일이 완전히 선명하게 외워지면 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따로 그 연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머릿속에 스케일이 선명하고 그냥 여기를 딱 쳐다보면 스케일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당연히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 그런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뭐 중간 어디서부터 해도 되는 그런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일이 아직 선명하게 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연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임프로바이 연습을 해야 돼요. 즉흥 연주 연습인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현재 고정도법 강의까지 본 상태인데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위의 제 상태 세 가지를 개선한 후에 강의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챕터를 완벽하게 100% 그냥 100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게 원래는 제일 좋기는 하죠. 그게 제일 정석이고 제일 좋기는 한 건데 그게 왜 힘드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지루해져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지컬을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보디빌딩을 하는데 왼팔을 먼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팔뚝처럼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 오른팔로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챕터를 100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챕터로 넘어간다는 거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공부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30점, 40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1층이 앉아졌는데 2층을 질 수가 있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0점, 80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70점, 80점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손가락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0점, 80점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머리가 이해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손가락으로 그걸 직접 연주하는 수준이 70점, 80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점의 수준까지 가려면 70, 예를 들어 0점에서 70점까지는 수월해도 70에서 100점 거기를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높은 점수로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한 70점 정도까지 되면은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내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100점까지 가려면 이제 그냥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면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70점 정도 되면은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해도 했고 플레이도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70점, 80점 정도면 넘어가는 거예요. 손은 아직 20점, 30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약간 오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에서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뭐냐면 머리가 아니라 손이에요. 예, 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음악에서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이 스케일이 완전히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손에 완전히 익어질 것이냐. 임프로바의 연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말이 뭐 괜히 어려운 느낌이라 그렇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노래를 틀어놓고요. 스케일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되냐면 C키의 노래 하나를 틀을게요. 어떤 키의 노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는 일단은 우리가 스케일을 외우는 과정에서는 C키 스케일로 다섯 가지를 외우기 때문에 C키 노래를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C키 노래를 또 하나 고르라고 하시면은 또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노래가 C키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나를 아예 찍어 드릴게요. 연습하기 좋은 걸. 김광성님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래를 그냥 틀으신 다음에 C키, 이 노래는 C키 노래거든요. C키 스케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자, 6루트 스케일을 제가 해볼 건데 1번 스케일이죠. 6루트 스케일을 제가 해볼 건데 이 스케일을 그냥 이 노래 박자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겁니다.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가 시작되면 하면 돼요. 갑니다. 하나, 둘, 시작. 그녀의 웃는 모습은 반짝인 목련 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래 틀어놓고 스케일만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비슷하게 어느 정도 이 노래하고 잘 어울리죠. 예, 그게 왜냐면 같은 키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도 C키고 이 스케일도 C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프로바이 연습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게 즉흥 연주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이제 속도를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솔로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솔로. 이 연습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스케일은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스케일이 그냥 눈으로 쳐다만 봐도 스케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예, 그 상태가 되면은 스케일이 완전히 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 하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느리게 하시면 돼요. 너무 빠르면. 자,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두 배로 늘려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반짝인 목련 똑같아. 이렇게.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이렇게 하시면 봄날이었지. 그녀가 돼요. 처음 이거를 두 개를 섞어서 연습하면 더 좋겠죠.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그러면 더잘이 외워집니다. 이게 더 익숙해져요. 뚜, 시작. 그녀의 웃는 느리게 하다가. 반짝인 목련 똑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웃던 날 난 너무 깜짝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박자에만 맞게 하시면 됩니다. 느리게 하셔도 되고, 빠르게 하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스케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재미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길게 연습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실제로 노래하고 직접 맞춰가지고 연주할 때 훨씬 더 우리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냥 스케일만 하나 단순히 외우는 때보다 이렇게 노래하고 합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실 때 훨씬 더 우리 뇌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 스케일을 더잘 외우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스케일을 외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케일이 먼저 선명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웬만한 건다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잠깐 한번 스케일을 선명하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